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려 천천히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손으로 깍지, 발은 엄지발가락을 모아붙여 척추를 길게 늘리면서 기지개를 펴주세요. 그리고 양 다리를 팔로 감싸서 안아주세요. 아침이기 때문에 허리가 뻣뻣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보다 가볍게 무릎을 안아주세요. 한쪽 다리를 펴고 반대쪽 다리는 가슴으로 조금 더 깊숙이 안아주세요. 다리를 펴면서 발가락이 천장을 향했다가 뒤꿈치가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포인과 플렉스를 반복해 줍니다. 세 번이 끝나면 발가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발목을 스트레칭해 주세요. 발목을 돌릴 때는 발목 주변과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줍니다. 무릎을 접어 반대쪽 허벅지 위에 위치시키고 반대쪽 다리를 내 몸통 쪽으로 안아줍니다. 종아리를 안기 힘든 분들은 허벅지를 안아주세요.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접더라도 발목과 허벅지 뒤쪽을 같이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몸을 깨워주세요. 허벅지 또는 무릎을 안아주면서 반대쪽 다리에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쪽이 이완되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다리를 내리고 천천히 옆으로 바닥을 짚어 일어납니다.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 목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측면으로 고개를 내리고 손으로 목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사선 아래쪽으로 고개를 들어 시선이 무릎을 향하게 합니다. 반대쪽 어깨가 따라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양손으로 어깨를 짚어 팔꿈치로 원을 그려줍니다. 각 방향 10번씩 실시해주세요. 한쪽 팔을 펴고 팔꿈치를 반대쪽 팔로 당겨줍니다.
팔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한쪽 팔을 뒤로 뻗고 한쪽 팔은 무릎을 짚어 상체를 돌려주세요. 허리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가슴을 펴고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무릎을 내 몸통 쪽으로 당겨주면서 스트레칭을 조금 더 깊숙이 느낄 수 있어요. 정면으로 돌아와 한 손은 바닥을 짚고 반대 손으로 척추 옆구리를 늘리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엉덩이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반대쪽도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내고 반대쪽 손과 옆구리 선을 쭉 늘려주세요. 이번엔 네 발 자세를 취해주세요. 천천히 몸을 둥글게 말아 고양이 자세를 취해주시고 가슴을 내밀면서 엉덩이 꼬리뼈를 뒤로 밀어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숨을 마시고 척추를 둥글게 만들었다가 가슴을 내밀면서 척추를 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등과 허리가 같이 이완되었다가 바닥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앞으로 한 발자국 걸어서 가슴을 바닥을 향해 늘려줍니다. 꼬리뼈는 천장 혹은 뒤를 향하고 손바닥은 매트를 꾹 눌러주세요. 다시 손이 제 위치로 돌아와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아 허리를 더 둥글게 늘려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